다음으로 서울 현명중실의 현대적 조명과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영석 이사장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이사장께서는 경희대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신 후 충신대학교 역사교육학 교수, 한민족복지대장 회장, 세천역 빈곤타파 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신대학교 숙자교수 등을 역임하시며 후진 양성과 함께 민족통일의 사회적 담론 형성과 올바른 우리 역사 알리기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 끝나야 할 역사전쟁 등 다양한 직위활동과 함께 통일문화대상, 민주시민상 등을 수상하셨고 국민포장을 수원하시는 등 자타공인의 역사학자이시자 전문가로서 현재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현재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의 이사장으로 공직하고 계십니다. 이미 단상에 오셔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감열하게 돼서 참 영광스러우면서도 저는 왁스와 좀 성구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축사내신 우리 현동일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이영일 의원이나 또 얘기하신 여러 어르신들, 당시 사회주의 주역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4.19 혁명을 했었고 또 우리가 국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정영삼 교수가 이제는 우리 애들이 선배님들의 그런 것들을 너무 좀 조명해드리고 또 그걸 우리가 새롭게 한번 토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성구스럽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현대적 민야, 현재적 민야라고 했는데 저는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19도 현대사의 사건이고 적어도 해방 이후는 좀 더 현대라고 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역사적 시기를 한국사에서는 현대사라고 얘기하는 분들뿐이 현대적 조명이라고 하면 4.19도 현대적 사건인데 해서 1990년에 나던 3.19를 2023년에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 그래서 저는 역사학교에서는 제적 조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드시고 이제 보라는 것은 뭐 예, 우리가 잘 아는 수요일이 3.19 묘지에 먼저 지계식 여러 역량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이 자리에 모처게 되셨을까? 이분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누워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걸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혁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4월 혁명 빛을 정리해 보면 1960년 2월 28일 날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월 8일 날 대전 3.18 민주고 3월 15일 날 만주 3.15 모이고 4월 10일 날 마산 주차시기, 4월 18일 날 고려대 어금의 피서, 4월 19일 날 4월 혁명, 4월 25일 날 교수단 시위,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일정을 뭉뚱그려서 역사에서는 4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중심되는 사안에게 이 4월 19일 날 4.19 혁명,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화요일. 예. 피의 화요일에 불리는 10만 명이 시위를 해서 사망이 115명, 부상자가 717명 나오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만 4월 혁명이라고 할 때는 이력에 포함된 이 모든 사건을 우리 등사적으로 4월 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신 대로 1960년 3월 15일 날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는 조병옥 후보가 급사하시고 이승만 후보가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대표로
선부의 더 논란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 부통령 자리를 묶어서 장면감사와 이기봉 선생이 아주 치열한 대결을 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죠. 지금 있는 것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이전 교편을 잡고 있는 한 교수님이 나와서 한국 힙대사의 가장 분이자라고 자칭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은 항상 자유가 후보였고 여당 후보였기 때문에 선거할 때마다 기부가 일벌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무식해서 무조건 일본부터 짓기 때문에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승만 후보는 기후 1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가장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교수가 그런 방역 방송에서 거짓 강론을 하는 것을 듣고 정말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3월 15일 날 이 대통령이 사설 흑자가 된 그 전에 3월 4일자 동아일보에 보면은 3월 3일 날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 것을 민주당이 입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령 유권자 주장을 했다. 투표장에는 여당비였던 것이니까 부정선거 감행 방법은 그다. 그래서 공무원 지급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다 보도가 되면서 이때부터 국민들이 부정선거하지 말라고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3월 15일 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사설이 확장이 되어지고 이기붕 씨가 대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아일보를 보니까 일찍이 없었던 국민위에서 이 투표가 진행이 되어졌다. 3인조 투표를 감행을 했다. 그래서 공맹 선거는 아유 아직 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부정선거에 따른 것이 이렇게 아주 신문의 특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마산일보에서 마산선거기관을 이렇게 특보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 이걸 보고서 마산 시민들이 아마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더 격렬하게 시위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산에서 부정선거 보라네요 민주주의 바로잡자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행방불명이 되어졌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4월 11일에 대통령 파편이 박혀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물에 불을 안고 이것이 그때 당시 인정한 것을 지금 기념해 놓은 그래서 이것을 4.19 청병의 시원지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마산바다 속에서 총 맞아 시체로 이렇게 김주열 학생이 떠오른 것을 갖다가 시분이 되어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김주열 1944년 10월 7일에 태어나서 1967년 3월 15일에 죽었으니까 16살의 나이로 부정선거에 항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가 시작된 하나의 촉발점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4월 6일날 서울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10만 명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뒤에 나와서 격렬한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민대가 나서서 이렇게 물타고 있던거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나와서 이렇게 군인들이 제압을 하고 당시 청진동 일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리발렌티. 이런 가운데 자유, 정의, 진리를 세우기. 이걸 교훈을 하는 고려대 학생들이 동대문까지 나와서 4.18 시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동대문에서 시위를 끝내고 안암동으로 돌아가는데 이 학생들을 피서반 이것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촬영을 해서 4월 15일 날 아침 신문에 이 고대 학생들이 깡패들에게 맞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피선당하는 사진을 찍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4.19가 폭발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진이 보였죠. 교수님. 그래서 4월 15일 날 이렇게 유명하고 있어. 거리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시위대들을 이렇게 진압을 하고 있던 모습들이죠. 뭐 이 자리에 계신 당시 4.19 주역 4월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뭐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학생들도 이렇게 나와서 동포여 강습하자 하고 여학생들도 이렇게 시위를 했다. 죽은 학생 책임지고 이 대통령 불러라가 이렇게 시제 할머니들도 여기 나와서 요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할머니들도 여기 나와서 안센서 우리 시위를 하다가 이래오전 시내들이 경찰서 바닥에 이렇게 애들을 으세우죠. 계엄령이 내렸습니다만은 삼엄한 등교비 속에서도 학생들의 시기는 계속이 되어졌습니다.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단들이 시국선을 하고 시위에 나섰죠.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노생들 이렇게 스크랍을 짜서 거리에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수송부의 거리는 100여 명이 이렇게 스크랍을 짰습니다. 흥민학생들, 지금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렇게 거리에 나와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던 날 수송부민학교 학생들이 스크랍을 적어놓습니다. 4월 23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울대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때 교상당인 학생들을 기분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이 사진이 이번에 건국전쟁에도 소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4월 26일 날 우한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시고 이 대통령 하야 결의 하고 이제 시군에 크게 뭐 원한다면 내각 책임자로 개혁도리에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제치 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스스로 하여 얻게 된 것이죠. 이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제 치안수석에 나서 모습들. 민의는 승리했다. 학도들이여 기뻐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라고 그런 다음에
하와이 그 방명을 떠나는 그런 것. 뭐 그때는 방명이라기보다는 잠시 피신한다고 했던 것이 결국 완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 네 분의 모습입니다. 이건 3.15 부정선거에 주범들이 정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형당한 내무부 장관 지휘규의 모생제방.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그때 사실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19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전체 4.19는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진 역사적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부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발표하마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협한 불의의 한간 4월 민주 이념을 개성을 해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완성해야 된다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전쟁은 단 두 가지에서 3.1운동과 4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일각에서는 5.18도 60만세사건도 60만세운동도 이것도 여기에 추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3.1운동과 4.1혁명이 우리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단 두 사건으로서 우린 특별히 그 의미를 기대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3.1운동의 역사적인 3.1운동은 자주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반외세운동, 외세를 대처하고 거기 보면 놀라운 것이 김일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처럼 우리의 독립운동이 세계평화에 기여한 인류 공력이 임하자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독립선언서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참 특별한 아주 대단한 연설문이죠. 측연설적인 3.1운동은 소외 배려운동입니다.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민족 통째로 전환하는 하나의 시점이 된 것이 3.1입니다. 세 번째, 3.1운동의 행정적 의미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3.1절 기념사 때 윤석열 대통령 3.1운동은 자유통일로 옮겨져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기념사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 비단 윤석열 대통령만의 말씀이 아니라 3.1운동 70주년 기념심포지엄을 할 때 역사학계에서 그때 주제가 먼저 3.1운동과 민족 통일이에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할 때도 100년 전 그날의 역성 평화통일을 꽃피워라. 결과적으로 3.1운동은 민족 대단계 운동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 평화, 통일이 3.1운동에 내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1운동과 4.1운동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 학생운동이라 공통 점이 있습니다. 3.1운동 때도 민족 대표 33인은 종교계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나와서 김민독립 선언서를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그분들 태화관에서 선언서를 낭독한 데 그쳤고 파고다 공원에서 탁골 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던 그런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대표적인 운동은 3.1운동과 4.1운동입니다. 그다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는 근육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 통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투입이던 대한민국은 3.1운동을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허가 민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계획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이끌어가여 정의, 인도와 동포에 의해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이렇게 주장을 4.19와 통일원인을 1960년 4월달에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념을 두 가지로는 대내적으로는 민족 자존심의 정복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자주운동이면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 이것이 1960년 가을이 되어지면 좀 더 본격적인 통일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1960년 9월 14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대학생 시국 토론 대회, 그리고 11월 1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민족 통일대표 발기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달 교수회는 5.3 남북 학생회담을 제의하고 5월 5일 날 민족 통일 전국 학생 연맹이 결성이 명제되어 그래서 김지영 교수는 4월 민주화 항쟁기 학생운동 주도 세력과 이념이라는 부분에서 4.19 학쟁이 이념적으로 4.19 학쟁은 이념적으로 처음부터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초기의 초보적인 민주화 사회개혁 요구 투쟁 단계였습니다.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주자국을 거쳐 결국 민족의 근원적 문제로서의 민족 통일 문제를 전면화한 것이 끊임없이 성성 발전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래서 서울대학 학생들이 나와서 민족 자주 통일을 외치면서 가자 북으로 올해 남은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시위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영일 위원 같은 분은 그때 서울대 정치학 학생으로 이 행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되어져서 감옥에서 골을 치 그런 뭐 상적인 얘기 되시기도 하거든. 우리 역사적으로 왜 4.19와 통일이 연결되어져야 할까? 그때 4.19 때 4.19 주역 학생들이 외쳤던 것이 이렇게 민족 통일을 외치고 자주 통일을 외쳤고 평화 통일을 외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961년 5월 5일 결의문이 나오는데 지난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해 보라요. 우리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는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실천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 북한 학생 및 각국의 적극적인 보험을 전달하였습니다. 남북학생회담 장소는 평문적으로 회담 시에는 5월 이래로 정확한 일자는 추후에 발표한다. 정부는 우리의 학생회담에 임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민족통일의 전국학생,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은 지역별로 대표를 선정하여 회담 준비를 위한 응원의 뜻을 갖춘다. 이런 선언서를 1961년 5월 5일에 발표를 그런데 최초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민족 통일 원칙, 최초의 통일 원칙인 자유와 민주와 평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때 4.19 때 학생을 제시했습니다. 1961년 2월 달에 영남일보가 주최를 해서 통일 문제 공모전을 했는데 이때 당선작이 뭐냐면 조국 통일의 기본 방장이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누가 썼는지 아직까지 지연이가 미성입니다. 누가 이거 좀 아직 주역대 사대에 있을 때 이거 이 논문에 작성자가 뭔지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61년 5월달에 평화통일의 기본 방향이라고 해서 민족자주통일협의 이재충 선장의 신설위원장이 이 평화통일의 기본 방향을 얘기할 때 이때 제시되어졌던 자유와 민주와 평화 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1972년 칠사남북공동성명 그걸 칠사남북공동성명을 거쳐서 1991년 남북기본 앞에서의 기본 정신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등장을 하거든. 그렇다면 남북 평화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ROE 4.16때 제시되어진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칠사남북공동성명을 거쳐서 1991년 남북기본 앞에서의 기본 정신으로 개성되어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혁명의 성과와 과제. 4월혁명의 성과를 보면 4월혁명의 주역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 미라클도 한강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발전을 이끄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들이 4.19 세대들이다. 그런데 앞으로 과제는 뭐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역들이 팔순들 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분들은 10년 또 어떤 분들은 저와 이름이 같은 우리 김영석 변호사는 20년 또 저 장수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다면 후대에다가 잘 개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또 내가 볼게요. 바로 4.16때 나왔던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이걸 잘 전승하는 것, 이게 4.19 주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매기산 역사는 연구소에서 만들어 온 것일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것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오늘 1960년대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70년 동안에 이 건강의 기적을 이룬 중심 주역들이 바로 4.19 세대들이었다. 그래서 1993년 12월 11일자 개념식을 보니까 산 쓸고 물 선 서독답으로 돈 물러간다. 광부들 제일진 123명이 떠난 것이 경향신문의 기사가 되겠지. 저는 고향이 경남 진주시에서도 시내에서 한 30-40km 떨어져 있는 농촌 마을에서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자랑스러운 형님이 한 분이 있었지. 이 형님은 진주중고등학교라고 서울대학교 과대학을 다니는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내가 초등학교 5세 6학년 때인가 이 형님이 독일에 가신대요. 광부로 가겠다고 10월 초에 인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너 서울대 군대까지 나온 놈이 왜 독일을 가는데 거기서 광부로 가느냐고 붙잡고 울고 겨우 5월 군대에 가야 되겠지. 그런데 독일에 광부로 가신 분들이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경들이 이렇게 주역하셨어요. 이것은 1966년 5월 1일자도 말고 해외로 뿜뿜한 여성들 벌써 나가 가나온 150개국에 1,500명이 나갔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큰 생각을 했다. 이 당시 신기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4.19 당시의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다 보십시다. 그래서 독일 가서 광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 있는데 1960년 1월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파독 간호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우리 광부들과 아린들이 나와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힘들이 지나래. Yes. 파독되어진지 형 10년 되어진 분들이 서울에 와서 뭐 좀 신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섭도가 좀 잘 안 되니까 민간 차원에서 좀 모범한테 도와주려고 찾아왔길래 저희 이분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잊고 있구나 그것을 세상 느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1963년부터 70년까지 광부가 7,136명, 1970년부터 1976년까지 간호사가 1,057명이 파견되어져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킬 때 하나의 불스덕이 되어졌다.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독일 광지대에 한국은 광산에서 강당에서 독일에 취업한 한국 간호사 대망한 서대는 그래서 이날 박정희 대통령이 역설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울먹거렸다고 하면서 유명한 일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와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조직했던 통일준비위원회가 전문가들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남북이 통일이 되어진다면 2050년에는 우리 국민 쪽 생산액이 83,807달러가 되어져서 OECD 국가 중에서 2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수치고 이것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우리가 남북이 통합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국민소득이 2050년에는 83,808달러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연구부 장인치지. 이것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다른 것도 안 주고요. 북한의 군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연간 153억 9천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군사비 절감 1조 8,812달러의 군사비 절감 하여튼 등등해서 우리가 앞이 얘기한 일에서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정부가 칩 로저스가 부산에서 런던을 달리는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세계 투자 지형을 뜯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지. 뭐 남북한 통계 기묘 남북한에서 그럼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겠지? 우리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남북관계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북진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에 비해서 최백동 일본 자국부장대와 점심을 계속 가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단 7일이면 북진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계셨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북진 통일을 외치죠. 또 다른 것은 이게 박정희 시대의 남북관계 1968년 1월 달에 1.1 사태 청와대 폭격으로 시작해서 향토의 예비군 청설 올진 3천 무장국 민지도 백토 통일은 정립 그 다음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주로 남북이 대결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1970년대에 남북불가침협정체계를 설치해서 2010년대까지 한반도 평화협정체계를 결정하고까지 이런 많은 제안들이 남북 간에 부각다. 김대중 대통령은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이렇게 통하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약속도 하고 난 공동수문도 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터봤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육로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육로를 넘어가 또 이렇게 서로서로 약속을 해서 또 성명서도 받아 보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렇게 뭐 도보다에 남도 하고 이렇게 마주 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한반도 운전자로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걸 시작을 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먼저 종전협정을 내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해서 한반도의 학문적인 평화를 규정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의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워드 헬시키 프로세스 유럽의 헬시키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모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싱키 빠지면서 핀란드 총리를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봉을 했던 헬싱키 프로세스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에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내버렸지요. 우리나라 역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포옹을 하고 또 그때마다 스스로 협정을 맺고 했지만 결과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 참소를 폭발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했고 그럼 북한의 경제가 개선되어졌냐? 여전히 김정은이는 강냉이 품벽에 이어서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네 밥에 국을 먹으면 쌀밥에 고기 굶으면 그것이 바로 지상나발이라 했던 것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사에서 보면 세계사에 분단된 국가 또는 적대적인 국가가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베르사유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르사유 체제를 사실은 이렇게 히틀러가 뒤에서 떡에 빗으로 밟고 있네요. 그래서 파스칼은 정의를 하기를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적이다. 힘이 없으면 군대와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나 조약도 쓸모가 없다고 할 뜻을 보아요. 세계사는 이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6.25 전쟁 때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걸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만 되겠는지. 이게 믿을 수 없었던 독일 통일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통일은 도둑고약처럼 찾아온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단된 독일과 예멘의 국기를 보면 독일은 동독국가와 수도국가인데 그대로 독일국가는 수도국가를 끝냈어요. 가족 노래로 통일되어지면 새로운 국가를 창작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수도국가를 사용하겠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얻더니 흡수통이라고 지은.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을 하면서 두 개를 갖다 완전히 섞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통일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은 독일형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예멘에게 협상통일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흡수통일은 독일은 안정적으로 찾아간데, 안정을 찾아간데 비해서 흡수통일은 예멘은 또다시 내전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 통일은 힘이 있는 쪽으로, 힘이 있는 쪽으로 모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이지, 서로서로 협상에 의해서 못해오 하는 이런 통일은 온전히 지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의 교훈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아, 이해하면 1988년 올림픽 무리도 감동을 다루지만 세계인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다루었다고 1984년 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사회적인 국가들이 적발하는 1980년 승박 올림픽에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적발하는 거나 그런 것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만나게 되어진 것이 88 올림픽 자체는. 근데 저도 외국을 좀 나가보니까 외국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88 올림픽이 전 충격과 감동이 있는 건 없다고 하는 거죠. 동부가 무너지게 된 것도 결국 이 88 올림픽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가 됐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강한 대한민국, 선진화되어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되어진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그런 국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북한 동포들을 풍미하면서 4.19 혁명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완성할 수 없지. 그것이 없이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지고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구소련 지역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치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그 민족 집단이, 한민족 집단이 주류 사회에 입성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50만 명 정도의 인구 구성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세계에서 대강 되고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세계에서 대강 되고 다 50만 명 이상의 민족 집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코리아 한민족이 유일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지 모르겠다. 제가 미국의 그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그 앞에 있는 세라톤들에서 북미 한인들 한인 청년 청소년 대회를 했어요. 포에버 21의 장도원 회장이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1,000명의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호텔에 몇 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대회했어요. 그때 한국에 몇 사람이 강사를 받고 저도 그때 강사를 가서 그때 그 훨씬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 의장하던 훨씬 선생과 같이 강사로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 우리 이민호 집단이 이런 게 숫자가 많던데 그것이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 일본에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내 꿈은 내가 이곳에서 정착을 해서
코리안 아메리카 때는 청년 지도자, 코리안 캐나디아 때는 청년 지도자가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가 되어져서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것, 그것이 내 꿈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원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미친게 맞느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운영을 해서 이반이 될 것이다. 6.25 전쟁 때 하우스보이 있다가 미국에 이란 대어져 갔던 고아 출신의 그 신화복수의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미국에 가서 이란 대어져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 국내에 있던 분들도 같은 색깔을 가져야 되지 않겠다. 저는 오늘 우리 4.1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형 생각거든. 이렇게 해서 4월 혁명정신의 현재적 조명, 자유민주주의와 농해. 오늘 우리는 4.19 혁명정신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고 잘 개선을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적으로 꼭 피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자유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명에 임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가 4.19를 맞아서 배워야 될 4.19 정신 강화하고, 그런 생각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 뜻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